에디트 스프라인을 활용해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에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일단 얘는 끄고 하겠습니다. 렉탱글의 크기를 나중에 의자로 쓸 수 있도록 크기에 적합한 걸 쓸게요. 랭스의 800, 위드스의 400. 자,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기 렉탱글이거든요. 모디파일 가셔서 에디트 스프라인 주십니다. 이때 세그먼트로요. 프론트 뷰입니다. 두 개의 세그먼트를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디바이드를 세 개 디바이드해서 나눴어요. 버텍스로요. 전체의 버텍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코너의 속성이 갖도록 하고요. 자, 레프트 뷰에 가서 작업합니다. 요 버텍스를 무브 툴로 위치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모양을 의자의 옆면이 모양이 되도록 의자의 위치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의 모양을 잡아요. 이때 주의사항. 윈도우로 오브젝트가 전체가 셀렉트가 돼서 모양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버텍스 빠져나오시고 전체 한번 봐오신 다음에 코너를 좀 돌려줘야겠는데요. 서브 셀렉트 버텍스를 주신 다음에 전체의 버텍스를 필렛을 주겠습니다. 50 정도 줘볼까요? 50 필렛 했더니 구퉁이가 이렇게 돌아갔네요. 자, 그 다음에 서브 셀렉트 버텍스 빠져나오고 얘를 렌더링 시 두께를 표현하겠다. 즉 렌더링 생성 변수를 되도록 할게요. 이때 모디파이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경고창이에요. 왜냐하면 생성 변수에 가서 수정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위에 가서 모양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거든요. Hold S는 현재 상태를 잠깐 저장하고 얘를 아래 단계로 Yes 내려가겠다는 얘기고요. 내려왔습니다. Enable in Renderer 렌더링 시 보겠다. Enable in Viewport 뷰포트에서도 보겠다. 자, 이때 두께를 티크니스 20, 뭐 20 조금 더 해볼까요? 한 30. 자, 사이즈 12, 앵글 0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 모양 잡은 거 보이십니까? 네, 파이프 형태가 됐죠? 20이 좀 너무 두껍네요. 한 25만 하죠. 자, 모양을 잡았고요. 이제 챔퍼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챔퍼박스를 여기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챔퍼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필렛의 값을 넉넉하게 줘서 자, 챔퍼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위치가 모든 뷰를 살펴보면서 위치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때요. 제가 챔퍼박스를 만들었을 때 생성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챔퍼박스에 모디파이에 갔을 때 랭스 세그먼트 10개, 위드 세그먼트 10개, 하이트 세그먼트 2개 정도 줘서 만들었고요. 모디파이에서 에디트 폴리 줍니다. 서브 셀렉트 버텍스 주시고요. 이때 유즈 소프트 셀렉션 부드럽게 셀렉트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한 300 정도로 넉넉한 범위로 잡을게요. 가운데로 콕 찍었더니 여기 가운데가 찍혀집니까? 이제 프론트 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뷰를 오신 다음에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렸더니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래서 서브 셀렉트 풀고 엉덩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등받이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요. 크리에이트 챔퍼 박스 마찬가지로 등받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두께를 만듭니다. 자, 챔퍼 박스를 만들었고요. 보이십니까? 무브 툴로 모든 뷰에서 위치를 잘 잡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고 약간 위로 올려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봉긋하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볼까요? 자,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 에디트 폴리, 서브 셀렉트 버텍스 주시고요. 유즈 소프트 셀렉션 넉넉하게 250이나 300 정도 주셔서 가운데 오브젝트 탁 클릭한 다음에 레프트 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시고 얘를 이렇게 와서 앞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서브 셀렉트 푸시고 이렇게 전체 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 위로도 올라갔고 앞으로도 당겨진 형태가 되고 있어요. 자, 의자가 위로 너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편집을 살짝 한번 해볼까요? 오브젝트, 의자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에디트 스프라인의 버텍스로요. 여기 있는 버텍스들을 아래로 살짝 내려서 의자를 약간 낮췄습니다. 되시겠죠? 서브 셀렉트 푸시고 대신 챔퍼 박스도 위치가 아래로 살짝 내려와서 위치를 잘 잡아주면 되겠네요. F, 자, F9인데 제가 캠타셔를 쓰고 있어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고 있습니다.